형이에요. 오셨어요. 보이스 브이 잠깐 하고 있어? 보이스 브이 하고 있다고? 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 달달하다. 그지. 아, 나 지금 아침이라 목 잠겨서. 또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도 한 잔 해줘야지. 네. 나 여기 옆에서 있을게. 네. 아니 형 의자 있어. 아니. 형 땅바닥이 좋아. 아 아니. 아니 나 땅바닥 인생이 좋아. 아 너무 불편한데? 아 내가 진짜 땅이 더 편해. 점 매출 달래. 아니다. 점심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점심 아닌데. 아니 원래 토를 달아. 아 죄송해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점심인, 난 지금 아침인데. 아 그렇죠, 우리는 아침이지. 너 엄마한테 방금 전화해가지고 네. 뭐 엄마 어제 뭐 찍은 거 아니까. 날 덥지?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덥네. 그러니까 몸보신 되는 거 먹어라. 떡볶이 이딴 거 먹지 말고. 추천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에 집중을 못해. 아 근데 저희도 안 먹어야지 뭘 추천해 드려야 될지. 닭볶음탕? 오 나쁘지 않죠? 오 나쁘지 않았다. 닭볶음탕. 아 근데 거기는 진짜 맛집이어서 거기 대기번호 있어가지고. 아 그거 또 가고 싶다. 아 그죠? 갈래? 생각나는데 지금 너무 늦었나? 근데 다음이 아 애들이랑 갑시다. 애들이랑 다음이 얼마 안 남았어. 이 형 또 미안합니다 이분들. 위부들 방금 뮤트 했죠? 뮤트 풀요. 이제 풀어도 돼요. 네, 뮤트 풀어주시고. 발음 올라오는 거 봐. 미안합니다. 애들이랑 갑시다. 그러면 가서. 내일이든 모레든. 이게 바로 입대 앞둔 밴드맨식 개그인가? 여러분 어디 멀리 저기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얘기 안 꺼내고 그럴 순 없잖아.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위부들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가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아 형 인기쟁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아 그래? 바로 그냥 관심 끌려나? 아니 바로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인싸 되는 거지. 형 동생은 뭐래요? 뭐 그냥 난 놀리기 바쁜데. 그래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줬어. 아 근데 형은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매력적이라. 아 근데 나도 어쨌든 나도 한 번도 안 가본 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 궁금함. 아니 그러니까 좀 무서움도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또 나름 설렘도 있는 게 다 이제 내 주위에는 갔다 온 애들밖에 없잖아. 이제 우리 멤버들 빼고는.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일들도 진짜 많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 가서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나는 가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잡고 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난 컨셉을 되게 즐겨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형 컨셉 대왕이죠. 또 방금 뭔 말을 하겠어. 네? 아니 컨셉 대왕. 아 그래? 네, 컨셉을 너무 좋아하나. 밥 먹자고 저를 보내는데 누구야? 동료. 고기 먹으러 가자는데 형 1인당 26,000원씩 내야지. 아니 사줄게. 이러고 나중에 가서 야 보내라 토스 켜라 토스 켜 뭐해 이러면서 그리고 형도 또 아 잠만요 이러고. 오늘 좀 맛있겠는데? 진짜 갈래? 네 가깝네. 아 오늘 진짜 사줄게. 오 이제 뭐 곧 가는데. 아 그만 얘기하세요. 아 이 형님 또 위부들 또 미안합니다. 또 댓글 창이 또 엄청 빨라지게 만드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아 형 일부러 즐기는구나. 아, 왜냐면 우리 위부들 난 너무 슬픈 걸 별로야. 아 그치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어? 네, 다들 웃으면서. 그리고 우리 어차피 곧 콘서트임. 맞아요. 아 나 저기 용스타 너무 예뻐. 아 통기타요? 아 진짜 이쁘더라고. 아 용일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많을걸요? 용일이가 뭐냐면 일렉기타예요. 용훈이 일렉기타. 그래서 용일이에요. 용타는 원래 용훈이 통기타였는데 최근에 커스텀해서 이름 바꿔줬어. 용스타로. 별이 누나가 자기 따라한 거냐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나 자기 문스타 이걸 써서. 죄송하네요 지금.